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겠으며 국토부 장관 브리핑 이후 LH 이한준 사장이 15개 문제단지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과 상세히 설명이 끝나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먼저 LH의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아프게 반성합니다.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단지들은 2017년 이후에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에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또 다른 일부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하여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하여 완료한 곳도 있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단지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 점검을 거치는 등 앞으로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조금의 우려도 남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라는 사항은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 주차장의 기둥 부위에만 해당합니다. 지하 주차장 상부에는 세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입주해 계신 그 주택 부분의 하부에 무량판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수 보강 방법은 콘크리트 학회의 보강 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보강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2년 내지 4년 주기로 정밀 안전 점검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의 기둥 부위에 일부 철근과 철근을 감아주는 보강 철근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모든 아파트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카르텔 담합 관계와 경력자들과 유관 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에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보강과 시정 조치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LH 이한준 사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잠시 단아에서 기다려 주십시오.